2011년도부터 개최된 행사이고요. 올해로 8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핸드메이드 코리아는 핸드메이드 아티스트와 대중이 함께 만나서 이루는 축제의 성공이고요. 핸드메이드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대중들에게 핸드메이드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판매 이상이 없는 핸드메이드 아티스트들에게 판매 이상을 도착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올해는 총 640여 팀에 800여 부수 정도. 저희가 2011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거의 한 160여 부수 정도로 시작했어요. 매년 1년마다 한 20% 정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시가 20% 정도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건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속도가 빠르다는 거거든요. 예. 핸드메이드라고 하는 게 이제 2011년도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성장하고 확장된 건 사실이지만 이 핸드메이드 단어라고 하는 자체가 많이 이제 달라졌어요. 정의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핸드메이드는 1번은 저희가 바라보는 핸드메이드는 창작자. 네. 꼭 손으로 하는 게 아닌 이제 본인의 창작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량의 생산을 하고 있는 분들. 이 두 가지로 저희가 컨셉을 잡고 있고요. 핸드메이드는 프로덕트가 아니라 저는 문화라고 보기 때문에 문화로서 더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즐기고 함께 만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